안녕하세요 여러분, 찰스토어 강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까 하다가, 사실 지금 제가 브레이크 타임이거든요. 브레이크 타임 동안에 유아교사로 근무하는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Q&A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급. 저는 지금 어시스턴트 라이선스로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시급은 19불을 받고 있고, BC주에서 ECEA에 대한 거는 보통 17불에서 20불 사이로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경험에 따라서 시급은 한 1-2불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 정교사 자격증부터는 BC주에서 정부 보조금 4불을 시간당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영유아반을 선호하기 때문에 영유아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 캐나다 유치원은 애들이 바깥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외출하기 위해서 외출용 옷을 또 갈아입혀야 되고, 또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기저귀를 아직 못 댄 친구들도 있어서 기저귀도 하루에 3번 정도는 갈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영유아반 같은 경우는 한 선생님당 4명씩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는 1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총 3명의 선생님이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거의 한 8시간을 코워커들이랑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코워커랑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요. 전반적으로 아이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밝아요.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할 수 있는 대상. 사실 제가 유치원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킨더가든, 데이케어, 프리스쿨, 방과후 학교 모두 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는 그레이드 6까지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직업 전망. 캐나다가 정말 이민을 많이 오는 나라이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수요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 없어도 일 가능한가요? 사실 제가 진짜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유치원 일에 관해서는. 근데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없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가짐만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경험이 없으면 시급은 다른 분들이 받는 거에 비해서 1-2불 정도 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무 시간과 복지. 저는 이제 하루에 8시간을 근무를 하고요. 30분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30분 브레이크 타임은 언페이드입니다. 저희 원 같은 경우는 복지가 여름 한 번, 겨울 한 번, 일주일간 페이드 브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식데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건 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 원은 1년에 5일 유급 휴가를 줍니다. 유급 병가인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프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오너한테 이메일을 남기거나 아니면 문자를 남겨요. 나 오늘 아파서 못 가겠다. 그러면 저희 원은 이제 8시간 페이를 해줍니다. 사실 여기가 병원비가 MSP라고 커버된다고 하지만 눈이랑 치과 여기는 커버가 아예 안 돼요. 근데 이제 저희 원에서는 베네핏으로 저랑 제 가족들, 물론 저는 여기에 가족이 없지만 병원비 같은 거를 커버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원이 문을 닫으면 그것도 다 페이를 해줍니다. 저희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게 아니라 이제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페이가 됩니다. 공휴일. 여기 캐나다는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공휴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제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8시간씩 제가 일을 한 것처럼 페이가 나옵니다. 학부모 스트레스 있나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개인 연락처를 학부모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일 끝나고 연락 온다 이런 거 절대 없고요.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간식은 얼마나 먹었는지, 밥은 얼마나 먹었는지, 어떤 걸 먹었는지 이런 거를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어플을 통해서. 이 어플을 통해서 연락이 가능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여기로 연락이 오시고, 사실 문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지도 않으세요. 제가 여기 일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땡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애들 케어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캐네디언 학부모님들은 정말 꼬박꼬박 정말 매일매일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 힘든 것보다는 좀 즐거운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영어 잘해야 되나요? 영어는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분들도 다 외국인 분들이시고 캐네디언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 영어로 코워커들이랑도 소통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는 캐나다에 사니까 잘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잘하면 잘할수록 본인한테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성격이 잘 맞을 것 같나요? 사실 성격은 제가 진짜 조용하신 분들도 봤고요. 정말 활발하신 분들도 봤는데 서클 타임 같은 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Oh no! What happened? He just hit on the bed. Very good job. Can we jumping on the bed? No.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게 편하신 분들이 적응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코워커, 연령대와 국적. 저희 원 같은 경우는 20대 분들부터 40대 분들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아, 50대 분들인가? 사실 여기 캐나다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제가 같이 일하면서도 저희 코워커들의 나이를 모릅니다. 뭐 일본, 중국, 그리고 홍콩, 한국, 이란, 인도 정말 다양한 국적의 코워커들이 있고요. 캐나다 유치원 좋은 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반만 해도 베트남, 중국, 홍콩, 캐네디언, 호주, 영국 진짜 각국에서 온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학은제로 자격증 변환하셨는데 후회 없으신가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론 수업만 골라서 들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현장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진짜 이론적인 지식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일을 하려고 현장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당황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애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어떻게 이 기저귀를 가는지 애들이 몇 살 때 어떤 발달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어리고 아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학은제는 굉장히 이론적인 지식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조금 후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 2년짜리 컬리지를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하면서 진짜 빨리빨리 배울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나요? 하루 일과? 일단 저희 원 같은 경우는 몬테소리 베이스예요. 이 몬테소리에서는 아기들이 자기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액티비티를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각자의 발달 수준에 맞게 배워나가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원은 매달 주제가 있어요. 뭐 3월이면 봄, 그리고 영양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헤드티처들이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업 준비를 하고요. 간식 나눠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밖에 나갈 때 옷 갈아입히고 아무래도 영유아반은 케어에 조금 더 가까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자격증에 따라서 하는 일에 차이가 있나요? 어시스턴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못 보고 이런 제한사항은 있는데 저희 영유아반 같은 경우는 한 분은 이제 3급 IT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이 헤드티처예요. 그분이 오프닝 시프트를 하시고 다른 한 분은 ECE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ECA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시프트가 그 두 분 사이에 이렇게 딱 끼어 있어요.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못 돌보기 때문에 대신에 하는 일들은 일주일마다 저희 세 명에서 돌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해요. 뭐 예를 들어 한 주는 제가 반 청소를 하면 다른 한 분은 서클 타임 수업을 하시고 점심시간에 기저귀를 가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오전 오후에 기저귀를 가십니다. 계속 이게 로테이트가 돼요. 그래서 하는 일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시급의 차이가 있어요. 자격증에 따라서.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더 높은 자격증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ECE 직업 추천하나요? 네, 저는 진짜 추천합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작년에 워홀로 왔을 때는 아무래도 다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전공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일할 수 있었던 직종이 바리스타 혹은 서버 잡 이쪽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열심히 찾아보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전문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커가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제가 다른 나라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자격증을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쉽고 편한 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나라 친구들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진짜 여기서 학교를 2년간 다녀야 ECE 2급 라이선스를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 분들이 좀 이런 점에서는 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전 학은제로 자격증을 교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에너지도 많이 얻고요. 확실히 작년에 혼자 왔었을 때는 굉장히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탔었는데 올해는 맑은 영혼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든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워홀을 오시거나 아니면 캐나다로 이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씨 직업이 굉장히 이민에도 유리한 직업이기 때문에 한번 잘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제가 2탄 영상도 한번 만들어볼 의향이 있으니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